이 누가 귀하신 몸 아니랄까 벌써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고 어? 근데 2세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과 달리 어째 분위기가 좀 침울하다. 멋있다. 이 친구는 이제 수컷 태오라는 친구인데요. 공곤이 짝이고요.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금곤이를 그리워해서. 어떡해. 아, 사실 태오에겐 세상 하나뿐인 그녀 건곤이가 있었으니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깨소금 냄새가 펄펄 풍길 만큼 금슬 좋은 인꼬부부로 통했다는 태호와 건곤이. 이 둘의 사랑은 결국 건곤이의 임신으로 이어졌고 지난 겨울 사랑의 결실인 이세를 출산하게 됐다고. 그 후 산후조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아내 건곤이를 그리워하며 태호는 온종일 내실 앞을 지키고 있다는데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육사를 향해 거친 포효를 내뱉는 건곤이. 오히려 잔뜩 예민한 얼굴로 나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 새끼들 때문인 모양.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든 귀한 안고랑의 후에 아이고야 아이고 생긴 것도 아주 잘생기고 그냥 늠름하다 늠름해. 금쪽 같은 호랑이 남매를 출산한 것도 모자라 그 어렵다는 자연 포유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경사 중에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 초산인 탓에 오랜 시간 상호를 겪어야 했던 건곤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그저 녀석이 잘 버텨주길 바라며 긴장된 마음으로 10시간 넘게 지켜보던 그때 어? 나온다. 드디어 첫 새끼의 머리가 보이는데. 와. 하지만 미처 탯줄을 잘라내지 못한 녀석. 아이고. 아 초산이라 모든 게 서툰 건곤이는 어떻게든 새끼와 탯줄을 분리해보려 애쓰지만 아유 이 마음처럼 되질 않는 모양이다. 어떻게 저거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함부로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고 행여나 새끼가 잘못되진 않을까 불안하기만 할 때 지친 듯 새끼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어미 건곤이. 그런데 잠시 후 그렇지 다행히 기운을 차린 녀석은 다시 새끼를 감싸고 있는 막을 핥기 시작한다. 아, 다행이다. 호랑이 새끼는 원체 사망률이 높은 데다 약하게 태어난 경우 어미가 죽이는 일도 있는 만큼 젖을 물릴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데. 세상에 너무 신기해. 다행히 탯줄과 분리된 새끼는 본능적으로 엄마 품을 찾아 파고들고 그런 새끼를 연신 핥아주는 건곤이. 아유 기특해라. 본능이 너무 신기해. 그렇게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고 지친 몸을 위인 녀석.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나오나 보다. 또다시 진통이 시작되고 곧 둘째가 나온 모양인데 그래도 앞서 한 번 겪은 덕분인지 조금 아이고 이번엔 차분히 상황에 대처하는 녀석. 그렇게 또 한 마리의 귀한 생명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유 대견해라. 초사님에도 포기하지 않고 10시간이 넘는 산고 끝에 새끼를 품에 안은 건곤이가 그저 대견할 뿐인데. 진짜 대견하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건만 출산 직후 직접 육아를 시작했다는 건곤이는 저희도 진짜 덕분에 이런 귀한 장면을 보게 되네요. 혹여 자리라도 비울라 치면 아이고 본능적으로 새끼가 노출되지 않도록 저렇게 지푸라기 속에 숨겨놓은 뒤 밖으로 나가는 철저함을 보였다. 이성우는 볼일도 안 보네요. 그렇네. 그리고 급한 볼일을 마친 뒤엔 재빨리 다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출산 후 최소 두 달은 굴 속에서 새끼와 함께 지낸다는 호랑이는 워낙 은밀하게 새끼를 기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가 없다고. 때문에 건곤이의 육아는 더 특별하다는데. 다르네요 진짜. 뭐니 뭐니 해도 엄마 품이 최고죠 최고. 어미가 직접 새끼들을 돌보고 키우는 게 새끼 호랑이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야생성을 위해서도 최고의 육아라고. 이게 자연의 성미니까. 저렇게 이쁠까. 아유 아무래도. 진짜 너무 어미의 사랑 속에 하루가 다르게 쏙쏙 커가는 새끼 호랑이 남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새끼를 품에 꼭 끼고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보살피며 참 누가 호랑이 아니랄까. 아주 벌써부터 엄마 닮아서 카리스마가 넘친다. 엄마랑 넘쳐 엄마랑 애기랑 커플 티 입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첫 출산과 초보 엄마라는 우려를 딛고 강한 모성으로 새끼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 어미 건곤이. 덕분에 새끼들은 맹수의 본능을 배워가고 있건만. 진짜 아름답다. 한국 호랑이 진짜 아름답네요. 에이고 혼자 지내며 눈물 마를 날 없는 태호는 오늘도 역시나 산실 앞을 아파져. 지키며 아내 건곤이가 오길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아유 짜내라. 건곤아 너 부른 거 왜?
사육사의 관심에 반응을 보이는 녀석. 태호야, 그래, 봐봐. 좀 움직여야 우울감도 사라지지. 놀자. 놀기네, 당신하고 왜 놀아? 공군이 데려와. 아유. 애처가였으니까. 그놈의 사랑이 뭔지. 상사병에 걸린 것 마냥 녹슬 놓고 있으니 큰일이다, 큰일. 공군아. 보다 못한 사육사가 태우를 움직이게 할 비장의 무기. 장난감 줄을 당기자. 어? 봤다, 봤어. 움직이는 물체의 본능이 꿈틀거린 걸까.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 천천히 다가서는 태우. 그 모습에 더더욱 힘껏 공을 흔들자 오 강렬한 눈빛으로 목표물을 노려보곤 곧장 몸을 날린다. 야, 무려 5kg이 넘는 쇠공을 탱탱보라듯 가볍게 치는 걸 보니 야, 역시 맹수는 맹수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날리나 했더니 어머, 줄이 끊어졌다. 이거 어떡하냐. 쇳소리. 철퇴네, 철퇴. 아, 지금 뭐냐. 야, 엄마, 덤벼. 야, 덤벼. 야, 이거 불량한. 아, 나 진짜 어서 이런 불량품.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어? 이봐! 이봐! 야. 한편 그 시각, 호랑이 남매는 누가 한국 호랑이의 후예들 아니랄까 벌써부터 힘자랑이 한창이다. 서로 아웅다웅 거리는 게 제법 용맹한 한국 호랑이 티가 나는데 게다가 어찌나 에너지는 넘치는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며 격한 장난을 이어가는 두 녀석. 어휴, 레트링을 하네요. 아니 근데 아무리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도 저러다 저 다치는 거 아닌가 몰라옹. 얘들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암컷 호랑이 무궁이가 다리를 전 것 같다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실 CCTV를 확인해보니 정말 한쪽 앞발을 절뚝이며 걷는다?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있는지 걷는 게 불편해 보이는 것도 모자라 오빠인 태범이가 장난을 치며 노는 이 와중에도 녀석은 힘이든지 누워서 꼼짝을 않는데. 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군요. 이제 녀석들을 신속하게 진료할 일만 남았는데 놀랬어. 어미가 새끼를 옮길 때처럼 목덜미를 잡고 옮기자 어휴, 별다른 저항 없이 얌전한 새끼 호랑이. 아, 귀여워. 나 진짜 예쁘네, 진짜 예뻐. 아유. 반항 한번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인형같이 얼어버렸네.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자, 우선 둘째 무궁이의 절뚝이던 다리에 이상은 없는지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고 우리 큰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내 친김의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예방접종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과연 녀석은 괜찮을까? 근데 아이고 주사도 잘 맞네.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기특해라. 그 시각 어미 공곤인 새끼가 걱정되는지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엄마 지금 초조해. 자, 얘 진료를 서두르는 수의사. 근데 태범이 연속 동생보다 덩치는 큰데 어째 커분도 많은 것 같다. 쫄보니 너? 응? 쫄보 맞아요. 어쨌든 긴장한 덕에 얌전히 있어주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료를 마치고 엄마 앞에 있었을 때 되게 작아 보였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데려다 놓는데 엄청 큰 애들인데 근데 어르쇼 이석도 뒤늦게 승질이네. 아이고 나 참 이제 가주세요. 가라고. 나 많이 참았어. 동생이 더 야무진데요? 또 보냈는데 아, 어미가 새끼 공격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어이구 기다렸다는 듯 어이구 달려가 새끼들 상태부터 살피는 녀석 냄새. 잠깐 떨어져 있었건만 이상가족 상봉 마냥 애틋하다 그냥 애틋해. 됐다 다행이다. 아, 새끼들을 보자 마음이 놓이는지 그제야 편안해 보이는 건거니 너무 평화로워. 새끼들은 그런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애교를 부린다. 애교를 부려.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미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언제 봐도 감동적인데. 저기 선생님 우리의 다리는 괜찮나요? 먼저 밖으로 얼굴을 내민 건거니 혹시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경계의 눈빛으로 바깥 동태를 살피더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야, 너 왜 다시 들어가? 야. 아이고, 어찌나 신중한지 도통 나올 생각을 않는다. 그러다 나왔어. 좀만 더. 그렇지, 나왔네, 나왔어. 오, 괜스레 주변에 경고를 날리며 야외 방사장으로 나오는 녀석. 그런 어미의 뒤를 따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끼들도 슬금슬금 나오는데. 예쁘다. 뭔데? 뭐야? 뭐 걸리면 가만 안 둬. 어디 누가 어디 없어? 숨었어? 어딨어? 지가 살던 곳이건만 뭐가 그리 못 믿어온지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순찰에 여념이 없고 그 와중에 새끼들이 점점 밖으로 나오자 쏜살같이 돌아가는 어미. 그 모습을 사육사가 조용히 숨어 지켜보던 그때
사육사의 시선이 불편했던 걸까? 어,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오는가 싶더니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는데서 오랜 시간 함께한 사육사조차 이토록 경계하는 걸 보면 아직까진 새끼들 걱정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모양이다. 어미 공곤이가 긴장을 풀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내 새끼 건드리면 강한 한들이 있어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완전히 난 그 소리가 들렸다고, 말소리가. 근데 내리쬐는 햇빛에 연속 좀 더워 보인다. 그렇게 헥킥거리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하, 아이고 여기서 더위를 식힐 모양. 물 좋아하기로 유명한 호랑이가 그간 목욕도 제대로 못했으니 아유 얼마나 개운할까, 얼마나 개운할까. 이게 지금 출산 이후에 처음 목욕 아니에요? 모처럼 신난 엄마를 보자 호기심 왕성한 새끼들은 그새를 못 참고 엄마 곁으로 달려가는데. 물이야. 조심. 아이고, 아무래도 연속들 물놀이하는 엄마의 모습이 신기했는지. 야, 그쪽으로는 안 되지. 물에 그 귀여워. 들어가려고. 야, 아우 깜짝아. 아,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어? 위기의 순간 이를 발견한 어미 건건이 잔뜩 놀란 얼굴로 다급히 새끼에게 향하는데. 와. 그리고 잠시 후 허우적거리는 새끼의 목덜미를 덥석물어 물 밖으로 옮긴다. 아이고, 어미가 재빨리 봤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긴 뭐 물이 얕은 데라 다행이긴 한데. 아, 오늘 신기한 장면 많이 보네요. 아, 진짜 저 이렇게 가까이 보고 싶어요. 자, 그렇게 물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안전한 곳에 새끼를 옮겨놓는데. 아이고, 이래서 애들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안 돼. 아이고, 정말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랐겠어.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임에도 성격이 어찌나 다른지 수컷인 오빠 태범이보다 동생인 암컷 무궁이가 유난히 호기심이 넘쳐문다. 근데 저렇게 성격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아니나 다를까 겁먹은 오빠와 달리 어찌나 말괄량인지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저 또 들어가. 또 다시 혼자 신나게 물가로 내려온다. 내려와. 그럼 안 돼 거기. 그런 딸을 보자마자 곧장 물 밖으로 나온 어미 건건이는 또 잡혀? 뭐 엄마가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 행여 다칠까 물가에도 못 오게 밀어내는데 또 잡혀. 하지만 웬걸 도통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또 억지로 물어나를 수밖에.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인지 좀처럼 물러날 생각이 없는 새끼를 말리느라 아이고 건건이 연속 바쁘다 바빠. 근데 자식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가 된다만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호기심 넘치는 새끼들을 쫓아다니며 말리느라 건곤이 벌써 지쳤다. 지쳤어. 자, 드디어 어미 건곤이가 밖으로 나왔다. 방사장이 풍기는 낯선 냄새를 맡은 걸까. 일단 새끼들보다 먼저 방사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은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하고. 이게 무슨 냄새야? 호기심 뿜뿜한 새끼들과 달리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어미 공곤인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매 눈으로 살피고 또 살핀다. 와, 진짜 의심이 많네 많어. 엄마, 나 내려가세요? 결국 호기심을 어쩌지 못하고 신문물에 다가서는 둘째, 뒤에 오빠도 다가오는데. 하지만 어미 공곤이 그냥 둘 리가 없다. No. 어허, 새끼를 바로 물어 옮기는데. 야, 이 엄마 진짜 보통이 아니네. 조심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 도대체 몇 번 소환당하는 거야. 새끼 호랑이들의 첫 이유식인 만큼 잘 먹어주길 바라며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내실한 바닥에 고기를 놓아주는 사육사들. 그나저나 얘들은 낯선 사육사의 등장에 아이고, 또 이러고 있네. 또 이러고 있어. 오빠, 저 아찌든 무섭지 않나? 무섭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잠깐의 휴식 후 새끼들 곁으로 돌아온 어미 건곤이 들어오자마자 낯선 냄새에 잔뜩 경계하는데 구석에서 잔뜩 얼어있는 새끼들 때문인지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실안을 빙빙 돌며 의심 또 의심. 아이고, 누가 의심 많은 엄마 아니랄까. 건곤이 연속 한참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살핀 끝에 그래 그쪽이지 그쪽. 물었다. 물었어. 드디어 기인하긴 확인 절차가 끝났는지 우족을 입에 문 건곤이 이제 안심이 좀 되니? 모처럼의 특식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처음 봐요. 웃는 거야? 웃고 있는데요? 너무 진짜 신기하다. 웃는 거야?
그래, 처음 본다. 먹고 기력 좀 회복해야지. 오랜만에 우족을 씹고 뜯고 맛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건거니 아유 보는 내가 다 좋네. 내가 다 좋아. 근데 그때 새끼들이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자 어라? 권곤이 녀석 슬쩍 자리를 비켜준다. 설마 새끼들 먹으라고 지금 양보한 세상에, 건가? 웬일이야 그렇게 좋아하더니. 야 엄마가 놓고 간 우족을 보자. 아이고 애들 완전 신났네. 애들이 신났어 애들이. 제 키만한 뼈를 끌어안고 뒹굴뒹굴. 야 역시나 둘째 무궁이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 오빠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듯 날카로운 발톱으로 뼈를 콱 움켜쥔 무궁이. 처음에 다리 아파서 걱정했는데. 야 나도 좀 줘봐. 너만 먹냐? 결국 그 큰 우족을 혼자 차지한 둘째 무궁인 그야말로 무화지경이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딱 등 돌리고 저렇게 엄마. 아유 잘하네 잘해. 역시 내 딸 맞아. 역시나 엄마 권곤이가 먼저 조심스레 다가와 꼼꼼히 확인 작업에 나서고. 이게 뭐냐?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지? 뭐야? 이게 뭐야? 응? 뭐야? 그런데 그때 왜? 그쪽이 왜? 아이고 또. 아유 연속들 엄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또 물가로 나왔다. 전날 그렇게 빠져놓고 겁도 없이. 야 헐 또 들어가? 야 얘 진짜 캐릭터 대박이다. 결국 또다시 팔 걷어붙이고 나선 엄마 권곤이 또 잡혀. 제발 말 좀 들으라며 새끼를 옮기는데 야 이제는 제법 무거워진 새끼를 힘겹게 물어다 옮긴 곳은 설마 야 대박. 사육사들이 만들어 놓은 얕은 웅덩이다. 차라리 얕은 웅덩이에서 놀라는 듯 새끼를 내려놓고 가는 권곤이. 이야 엄마 교육을 알아. 이게 뭐지? 뒤이어 첫째도 관심을 보이며 웅덩이의 입수. 물속의 선지 냄새를 맡으며 관심을 보인다. 아이고 처음 맡아보는 비릿한 냄새에 호기심을 보이는 태범이와 무궁이.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봐. 왜 이상해? 물컹거려? 먹어봐. 아유 아직은 무서운 게 더 많은 모양이다. 아유 놀랬죠. 아이 참. 그동안 엄마의 만류에도 일단 부딪혀보던 용맹함은 어딜 가고 혼비백산 쫓기듯 엄마 품으로 모여든 녀석들 놀랬죠요? 아이고 참. 낯서니까. 그날 오후 내리쬐는 햇볕에 얕은 웅덩이의 물이 바짝 마르고 어허 물에 띄운 선지가 드러나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냄새에 이끌려 다시 선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새끼 호랑이들. 냄새도 맡고 툭툭 건드리기까지. 이제 적응이 좀 된 모양이네. 괜찮아 먹어봐. 하긴 맹수의 제왕 호랑인데 그치? 어? 어이구 잠시 후 엄마 권곤이가 다가와 먹는 시범을 보여주고 나서야 우와 먹는구나 선지. 안심한 듯 같이 먹기 시작하는 새끼들. 제일 맛있는 아이고, 푸딩 같은 거겠죠. 아직은 엄마를 보고 배워야 할 게 많지만 한국 호랑이의 후예답게 맹수의 본능을 키워가고 있는 두 녀석. 머지않아 엄마의 뒤를 잇는 늠름한 한국 호랑이로 성장한 두 녀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무궁. 그때 모습을 드러낸 건 우와. 호랑이다. 아, 멋있다. 위엄 넘치는 발걸음에 매서운 눈빛. 와 진짜 멋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다가오는 맹수의 제왕. 한국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이제 태범 무궁이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좀 이동이 필요해서 백두대간 수목원이 굉장히 또 넓은 곳이라서 거기가 딱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한국 호랑이의 종 보존과 야생성 유지를 위해 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가장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다는 백두대간 수목원. 축구장이 생겨요. 그곳으로 일종의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는 한국 호랑이 남매 태범이와 무궁이. 가만. 태범이와 무궁이라고 하면 작년 2월 어미 호랑이 건곤이가 출산한 한국 호랑이의 자랑스러운 후예들로 탄생 100일을 맞아 동물농장에서도 소개가 됐던 녀석들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앳된 티를 벗지 못해 작고 귀엽기만 했던 녀석들이 어미 권곤이의 보살핌 아래 어느덧 폭풍성장. 야 이젠 명실상부 맹수의 제왕다운 면모가 느껴지는 게 진짜 많이 진짜 컸다. 잘 컸다. 아니 진짜. 얘들이 진짜 그 무궁이랑 태범이가 맞나 싶을 정도. 어이구 잘생겼네. 그렇게 아기 호랑이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맹수로 진짜 홀딱 반하게 생겼네. 멋지게 성장한 무궁이와 태범이. 잘생겼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독립하는 날이 오게 된 건지. 어이구 무궁. 야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 저는 저렇게 가까이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뭐 아쉽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기대도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넓은 곳에서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럼요. 멋진 대우로 성장할 무궁이와 태범이를 응원하자고요. 아유. 아니 그나저나 저 큰 호랑이들을 대체 어떻게 옮기려나 했더니 오와 초대형 트럭에 중장비 기계 지게차까지 동원. 역시 호랑이라 그런지 이상하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우와. 우선 태범이부터 장정 6시서 달라붙은 끝에 겨우 지게차에서 트럭으로 옮기는 데 성공. 자 다음은 무궁이 차례. 우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어이구. 하나 둘 셋. 이야 최대한 신속하게 무궁이까지 탑승 완료. 여러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 드디어 유학길에 오르게 된 태범이와 무궁이.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육사. 근데 손해군 뭐예요? 태범 무궁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제가 가장 우와, 많이 장난감이에요? 놀아줬던 분입니다. 오 녀석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끝으로 이제 정말 작별의 시간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본 사육사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태범 무궁아! 아이고 잘 가고 건강해야 된다. 왜 내가 더 아쉽냐? 많이 아쉽긴 하지만 아쉬울 새 없이 지금 또 다른 친구들 챙기러 또 가야 되니까. 이별의 아쉬움도 잠시 또 다른 동물들을 보살피러 온 사육사. 그런데 어이구 연속은 아 건곤이다. 어머. 아이고 자식들 보내고 마음이 헛헛하려나 했는데 우와. 엄마 쟤들은 또 누구? 웬 새끼 호랑이들이 가만 있어봐. 하나 둘 셋. 다섯? 와 무슨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호랑이 새끼들이 무려 다섯 마리라니. 아니 얘들은 또 누구예요? 이 친구들은 얼마 전 6월 27일 날 다섯 마리의 한국 호랑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바로 태범 무궁이의 바로 동생들이에요. 태범이와 무궁이의 동생들이라면은 권곤이가 또 출산을 했다는 얘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힘들었겠다. 아유 세상에. 사실 이번 건곤이의 출산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라고. 보통 호랑이의 번식 주기는 20에서 24개월. 그런데 태범이와 무궁이가 태어나고 16개월 만에 건곤이가 또다시 출산을 하게 된 것.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며 제 몸을 어쩌지 못하던 건곤이는 산고 끝에 첫째의 탄생을 알렸다. 그래도 태범 무궁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수월하게 첫 번째 새끼를 낳았나 싶던 그때 건곤이가 좀 이상하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녀석. 저런 탯줄이 꼬여 새끼가 미처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 상황. 아이고 위급함을 인지한 건곤이가 한참을 이리저리 움직인 끝에 무사히 탯줄과 완전히 분리가 된 새끼오라니. 곧장 어미 품으로 파고드는 게 놀랬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모양이다. 권건이도 첫째의 탄생을 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출산한 권건이 아이고 이번에 문제없이 탯줄과 분리가 됐다. 아휴 생명의 탄생은 언제 봐도 경이롭고 감동적이고 아휴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진짜 신비롭네요. 그렇게 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얼마나 힘들어. 세 번째 새끼까지 무사히 나오고 아이고 이따른 출산에 지칠 법도 할 텐데 새끼들을 제품에 꼭 감싸는 건곤이는 잠시 후 보통 한두 마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또 한 번의 진통에 괴로운 듯 몸을 일으키고 온 힘을 다해 아유 네 번째 새끼를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 아휴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건곤이의 출산은 애썼을까? 그렇게 무사히 끝이 나고 긴 상구와 출산 끝에 찾아온 아침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킨 건곤이는 갓 태어난 새끼들만 두고 산실을 빠져나간다. 어딜 가나 했더니 허기가 질만도 하지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는 다시 새끼들한테 돌아가 젖을 물리는 건곤이. 아이고 그렇게 어미 건곤이의 지극정성 보살핌과 사랑 속에 새끼 한국 호랑이 오남매는 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진짜 다섯 마리가 다 저렇게 건강하게 잘 컸네요. 오남매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는 날인 만큼 흥분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배려한 거라고.
그리고 드디어 어미 공곤이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맹수의 제왕 한국 호랑이답게 기품 있고 위용 넘치는 모습이 진짜 멋지다. 날카로운 발톱에 멋있다. 날선 눈빛까지. 와, 매서운 카리스마를 뽐내며 오랜만에 나온 야외 방사장에 위험 요소는 뭐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는 모양. 자, 그 사이 새끼들도 아이고 조심조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아유 이뻐라. 한 마리가 나오더니 뒤이어 나머지 녀석들도 줄줄이 입장. 아니 미묘하게 하지만 달라요. 처음 맞이하는 바깥 공기가 아직은 낯설고 두려운 걸까? 그런 새끼들한테 다가가는 건건이 아유 아직 무서워요. 아 그나저나 얘들 이름은 지었어요? 이름은 이제 첫째 아름이부터 다운 우리나라 광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마리가 이름이 정해졌어요. 응? 가만. 아름, 다운, 우리, 나라, 강산. 이름 한번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때 새끼들 중 가장 먼저 야외 방사정으로 발을 들이는 녀석. 지금 누구예요? 첫째 아름이가 제일 용감하게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마지답게 가장 용감하다는 아름이. 막내 강산이가 등치가 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격도 굉장히 좀 겁이 많고 좀 엄마를 좀 계속 따라다니는. 반면 막내 강산인 덩치도 제일 작고 성격도 소심해 완전 엄마 바라기라고. 아이고 형제가 다섯이나 되다 보니 성격들도 제각각. 그때 엄마 건곤이가 길을 나서자 곧장 따라 나서는 첫째 아름이. 자 아름이를 필두로 다른 녀석들도 함께 본격적인 바깥 세상 구경에 나섰는데 아유 걱정과 달리 생애 첫 외출에 완벽 적응한 모습이다.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역시나 첫째 아름이. 어이구 적응력이 어찌나 빠른지 밖에 나온 첫날부터 물에 발을 담그질 않나. 모험심이 있네요. 처음 느끼는 차갑고 생소한 감촉에 그쵸. 호기심이 살아있네. 앞발을 연신 털어대면서도 성큼성큼 물속으로 들어가선 얼레 너 지금 반신욕하니? 첫째의 입수수식에 다른 녀석들도 뒤따라 물에 뛰어들고 아이고 때 아닌 워터파크 개장서식에 그야말로 북적북적. 야 누가 물 좋아하는 호랑이 아니랄까 봐 물에 들어가니 더 활기를 찾는 녀석들. 아 너무 귀여워. 아유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어머 빠졌어. 노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귀엽냐.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챙김에 더 큰 물에서 놀아보자며 옆에 있는 연못으로 이동하는 녀석들. 저기는 좀 깊어 보이는데. 여긴 수심이 꽤 깊을 텐데 괜찮으려나 걱정되던 그때 야야야 거기는. 아이고 빠졌다. 아름이가 빠졌다. 어? 아이고 아름이가 올라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때. 그 모습을 발견한 어미 건곤이. 괜찮아? 곧장 아름이한테 다가가곤 물에 들어가 구해주려나 했는데 뭐야 그냥 지나가 버린다. 아름이 건곤아 아름이 빠졌어 안 구해줘. 야 첫째 빠져. 어머 야 아이, 그냥 가네. 마음 아닐까요? 아름이도 엄마가 호랑이. 구해줘. 근데 얘가 안차. 너무 잘해. 알아서 수영하다가 지가 밖으로 나온다. 어머 이거 대체 뭔 상황이냐? 작년간 달라도 너무 다른 건곤이. 아 강하게 키우네. 뭐 내가 어땠는데? 확실히 두 번째 출산이라 그런지 건곤이의 육아 방식에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는 것. 아, 애들 조심조심 놀아 장난치지 말고 장난기나 물려줘. 물 먹으면 안 돼. 밥 먹어야 돼. 수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곁에서 지켜는 보지만 작년처럼 무조건 안 돼를 외치던 과잉보호 육아법이 아닌 아이들의 자유를 맡기기로 한 모양. 과잉보호를 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런 건곤이한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으니 바로 막내 강산이다. 엄마 어디 있죠? 엄마! 다른 녀석들이 신나게 놀 때 뭐하고 뒤늦게 연못으로 향하는 강산이. 그리고는 물에 슬쩍 발을 담가보는데 어이구 깜짝 놀라.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발견한 건곤이 곧장 막내가 있는 연못으로 향하더니 왜 엄마 꺼내려고 어이구 맞네. 어이구 강산이 목덜미를 물고 밖으로. 막내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나봐요. 아직 막내 강산이 못 믿어온지 강산이 한정 과잉보호 육아를 하는 건곤이. 그런데 얕은 물웅덩이를 향하더니 강산이 냅다 빠뜨려버린다. 놀란 강산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어이구 이번엔 아예 물로 들어가는 건곤이.
어, 그러니까 안전한 얕은 물에서 놀라고 데려온 거야? 황산아, 놀아지가 안 돼. 여기서 놀아. 거기 빠져. 그쪽은 안 돼. 위험해. 알았지? 아! 야, 마침 육아까지. 건곤이 연속 육아의 달인이 다 됐네. 호랑이 오남매보다 원활한 건강검진 및 백신 접종을 위해 먼저 어미 건곤이부터 내실 밖으로 내보낸 뒤 새끼들만 남은 상황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체되면 건곤이와 새끼들 모두 예민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검사는 필수. 그렇게 서둘러 수의사와 사육사들이 내실로 들어가고. 근데 녀석들 봐라. 어디 가까이 오기만 해보라는 듯 우르르 한 대 모여선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더니 어머 어머 깜짝아. 야, 누가 맹수 아니랄까. 승진이 보통이 아니다. 오, 저리가. 나 한국 호랑이야. 저리가. 저리가. 맹수는 맹수네요. 야, 이거 작다고 얕봤다간 큰 코다치기 딱 좋겠는데. 어이구 줘라. 설상가상으로 새끼들의 앙칼진 목소리를 들은 건곤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결국 마음이 다급해진 사육사들. 작전을 바꿔 한 마리씩 다른 곳으로 이동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빨리빨리 좀 하시다. 그 목덜미 늘어난다. 빨리빨리 코 좀 늘어나. 아유, 까칠한 녀석의 도발에 마음 급해진 사육사. 서둘러 첫째 아름이 몸무게부터 재고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 틈을 타 재빨리 백신 접종까지 완료. 갑자기 병원 온 아이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곧바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또 다른 녀석도 사육사의 손에 잡혀 이동하는데. 16.2. 맞어, 얘가 누구더라? 아직 둘째 맞지? 아, 둘째 다운이. 괜찮아, 괜찮아. 잠깐 따끔. 아무렇지도 않지. 꼬박꼬박 괜찮아. 옳지. 이렇게 셋째 우리까지 순조롭게 검사가 진행되고. 자, 다음에 넷째 나라 차례. 아유, 얜 성질이 또 장난이 아니네. 괜찮아, 일로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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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봐봐, 거기 재핀다니까. 어디 보자. 그럼 이제 막내 강사님만 남은 건가? 어머. 근데 얘네 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막내를 에워싸고 못 데려가게 저렇게 막고 있네. 어머, 어머. 꼴딸 뭉쳤어. 하지만 막내 강사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작고 성장이 더딘 됐다. 편이라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어디 몸무게가 얼마나 되나? 14.2. 아이고 진짜 다른 녀석들이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네. 장난을 마치다 보니까 좀 눈 주변을 조금 다친 것 같은데. 눈이요? 어디? 어디? 왼쪽 눈 그죠? 어디 눈 주변? 아 여기 여기. 아 눈 주변이 살짝 빨간 빨간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그래도 걱정할 만한 상처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막내 강산이를 끝으로 오남매 건강검진 및 백신 접종이 모두 끝이 났다. 끝났어, 됐어. 이로써 아름, 다운, 우리, 나라, 강산, 모등이 모두 접종 완료. 고생들 많았네. 엄마 왔다. 잠시 후 잠시 자리를 비켜줬던 엄마 건곤이가 돌아왔는데. 아참, 애들 상태는 어떤가요? 다들 잘 크고 있는 거 맞나요? 모등이 모두 다 건강한 것 같고요. 백신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접종했습니다. 한편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건곤이. 아유, 얘 잘 들어오네. 그럼 난 좀 쉬어볼까. 아야야야야야. 오둥이들이 노는 틈을 타 슬쩍 자리를 옮기려는 그때. 어, 엄마, 엄마 어디가? 엄마. 딱 걸렸다. 소문난 껌딱지 강산일 필두로 우르르 때로 몰려와선 다짜고짜 엄마 건곤이한테 놀아달라 같이 놀자 때를 부리기 시작하는 원남매. 아, 좀 저기 가서 놀아라. 고마워. 엄마 아저씨. 아유, 아유, 삭제. 야, 야, 아유, 아유, 미스키, 아유, 미스키, 아유. 암만 육아의 달인 건곤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법이건만. 그런 엄마 마음을 알리 없는 녀석들은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기세로 달려든다. 응? 결국 참다 못한 건곤이가 어디 갔어? 어머, 나무 위로 피신을 하자. 그걸 또 따라 올라가겠다며 짧은 다리로 안간힘을 쓰는 녀석들. 아, 다행히 아직 나무 위까지는 접수를 못한 오남매 덕분에 건곤이 가까스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아, 내 발자, 힘들어. 야, 아휴. 그런 건곤이를 위해 사육사가 특별히 준비한 스페셜 선물이 있었으니. 이제 환경정이 조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간식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육아에 지친 건곤이의 기력 회복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스페셜 모양식. 건아, 건곤,
오, 연속 벌써 냄새를 맡은 걸까? 사육사가 부르자마자 냉큼 달려와선. 어이구, 빨리 달라, 성화네. 응? 계속 생각보다 빨리 오는. 하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육아라는데, 아유, 다섯이나 되는 새끼들을 챙기려니 얼마나 힘들어. 일단 급한 허기부터 채우라며 고기 한 점을 물려주는 사육사. 그런데 얘도 계속 어수선하잖아, 그죠? 애기를 쳐다보는 거. 그마저 자식들 눈치가 보이는 건지. 선아, 여기 있다. 아이고, 먹는 둥 마는 둥 자리를 떠버린 녀석. 좀 먹어야 기운도 차릴 텐데. 뭐 얘 어디 갔냐? 아이고, 또 새끼들한테 뚫린 거야? 아유. 그림에 떡, 고기 이런 건가? 그런데 그때 서만 제 까치지. 야, 까치가 고기를. 야, 까치가 진짜 고기를 먹나요? 간이 보네 보스. 야, 너 그 밥 먹다 호랑이 밥 되는 수가 있어. 야, 쟤 진짜 겁도 없네. 어? 쟤 뭐냐? 어? 어이구. 엄마 이거 일났네. 그래도 명색이 야. 맹수라고 사냥 본능이 꿈틀대는 건지 숨까지 죽인 채 와. 살금살금 은밀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녀석들. 오, 이거 야, 이거 애들이지만 보는 내가 다 긴장되네. 그리고 그 순간 와. 맹수의 위험을 선보이며 까치를 위협하고 아이고. 어허. 아이고. 그 맹렬한 기세에 다른 녀석들도 용기가 생기는지 힘을 합쳐 단체로 까치 소탕 작전에 나섰는데. 와. 어디 겁도 없이 호랑이 밥을 어디 갔냐 깜장콩. 야! 야, 결국 용맹한 오남매 덕분에 건곤이의 고기 반찬을 사수할 수 있었다. 아,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어머, 기특한 내 새끼들 같아. 어구. 새 잡으려고 그랬죠? 어우, 새 됐네. 마냥 애기처럼만 보였던 오둥이들이 맹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대견한 모양. 어우, 잘했어, 내 새끼. 어우, 일로 와. 이건 먹어라. 새끼들한테 다가가 궁디팡팡 칭찬을 건네곤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고기 한 덩이를 입에 물고 못다한 만찬을 즐기는 건곤이. 한편 그 시각 내실에선 사육사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게 다 뭐냐. 와, 그 귀하디귀하 갈비뼈 우조까지. 야, 오늘 그냥 파티 지대로 하겠다. 와. 자나깨나 건곤이와 오둥이의 건강이 우선인 사육사의 찐사랑 덕분에 오늘도 호강하는 녀석들. 아, 죽겠네. 물고 뚝고 난리가 났네. 그렇게 맛있죠요? 응. 사실 사육사가 오늘 특별 만찬을 준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온 엄마 건곤이. 근데 오, 건곤이 녀석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물건에 적잖이 놀란 모양. 혹시나 제 새끼들이 위험해지기라도 할까 오둥이들 대신 먼저 발을 떼긴 했는데 어째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 뭐야. 건곤이를 앞질러 가는 한 녀석. 그럼 아름이? 겁도 없이 사슴 모형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는데. 와. 얘 뭐야, 막내 강산이 아니야? 어? 에? 저요? 세상 쫄보가 왜 이래? 그럼 막내가 걱정스러우는지 곧장 뒤따라온 건곤이도 사슴 모형을 탐색하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위험한 것 같진 않은데. 음? 괜찮은 것 같아. 뒤이어 호기심 발동한 막내 강산이도 합세. 엄마 따라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물었어. 마치 적을 제압하듯 사슴 모형을 꽉 붙들고 사냥을 시작하는 녀석. 그런 강산이의 모습에 지켜보던 형 누나들도 하나둘 사슴 모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전혀 의외의. 하지만 막내가 어째 움찔움찔 겁내기 일쑤. 제일 겁 많았는데. 아이고, 심지어 뒤로 물러나는데. 그런데 그때 아이고야, 사슴 모형을 넘어뜨리는 강산이. 야, 겁쟁인 줄 알았더니 패기가 장난이 아니네.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막내 연속 보통이 아니다. 어? 그러게요. 생각지도 못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반전의 주인공 막내 강산이 덕분에 덩달아 형들도 자신감 업! 너나 할 것 없이 맹수의 본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슴 모형 사냥에 나서고. 이야! 이렇게 오남매가 숨겨져 있던 야생성을 하나둘 찾아가는 지금. 오야! 그 누구보다 기쁘고 반가운 건 바로 엄마 건곤이가 아닐까. 아이고, 모처럼 고된 육아에서 벗어나 여유만만 자유를 즐기는 모습이. 아, 진짜 보기 좋다. 건곤아, 이제 좀 쉬어.
우와, 많이 컸다. 와. 많이 컸다. 아, 귀여워. 아주 귀염이가 있네요, 그래도. 네. 근데 제법 청소년 같은 느낌? 네. 우와, 진짜 쑥쑥 크는구나. 했는데 작았었는데. 이야. 와. 호리니. 뭐예요? 어머. 이거 케이크. 와. 왜 우리가 이게 침이 넘어가지? 어, 육회. 야, 육회는 그냥 얼마나 맛있을 거야. 고등이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지만 올해가 또 호랑이 해인 만큼 더 건강하고 늠름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등이들을 보는 모든 분들이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 많은 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